예, 오늘 말씀은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오늘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한 8편, 이것까지 합치면 이제 9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9편의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은 이제 다른 회당에서 했던 설교와는 약간 다른 점은 이제 접근법이 상대방 그 아테네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들의 기준에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설교들은 이제 회당이라든가 이미 유대 구약 말씀이라든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구약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풀어나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인 만유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 뒤에 배경 속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이제 계단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저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 설교를 했거든요.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판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헬라어로 저렇게 동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베레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 신라를 데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서 자주왕사 루디아를 만나고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암비볼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 누가를 이렇게 내려놓고 빌립보에서 누가가 빌립보 성도들을 케어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디모데와 실로를 케어하도록 내려놓고 베레아까지 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피신돼서 이제 아데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데네에 와서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이 아데네 사람들의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을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22절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고려하면서 말을 한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앞서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만유 가운데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있지만은 만유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유 가운데 거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그 천지의 주재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지으신 그 우상이나 형상에게 깃든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시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너희 시인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었던 사람이 그레데 섬의 출신의 현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그 본문의 내용, 그 시인의 책에 기술된 내용, 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9편의 설교 중에서 그렇게 시인의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한 것은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설교가 유일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아테네의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영향력을, 역할을 했던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으로 그것을 쪼아서 조각해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그것을 용납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그 계시한 우주 속에 모든 속에 계시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깃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도 역시 그 아테네 주신이었던 아테네 신을, 여신을 숭배했던 가장 큰 건축물이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아크로폴리스 가장 유명한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신전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유에 깃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심판주로서 오실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바로 그래서 만유에 깃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그분을 심판주로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바로 구원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설교 중에서 접근법은 다르지만 그가 그 9편의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 철학자들 300년이 넘도록 매일 모여서 토론하고 삶과 죽음과 신과 인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모여서 아뢰어보고 광장, 그, 언덕에서 모여서 얘기했던 그 철학자들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만유에 깃드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주, 또, 구속의 주, 심판의 주라는 것을 전달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의 철학자들 앞에서 떠나서 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할 때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그 아레오바고 그 언덕을 관리했던 디오노시오라는 사람과
다멜이라는 여자, 그리고 몇 다른 사람들도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그들 앞에서도 전했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아홉 편의 설교를 유심히 살펴보면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엔 반드시 촉구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듣는 자들에게 전파됐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의 힘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의 울림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음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죄, 복음이 들어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자기의 죄가, 진리가 빛으로 그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의 곳곳마다,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회당에 가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던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역시 아테네에서도 그 철학자들 앞에서도 그런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고, 몇몇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도시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도시도시마다 회당에 방문했고, 회당에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역할들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바로 만유의 주 하나님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했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2000년의 시대가 흘렀지만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성령의 행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타는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